외수 수고 많았다. 고맙습니다. 세평이 예. 수고 많았어. 감사합니다. 우리 대학생. 예. 고맙습니다 사장님. 예.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왜? 모자라니? 너무 많은데요. 아마 그 조금 더 넣었다. 이 사람이 또 성화를 내서. 그리고요 이거 내복들이에요. 고향 가서 어른들끼리 드세요. 잘 다녀와요 너희들.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, 자 어서 일라. 네. 차 늦을라. 선생님 잠깐 앉으세요. 잠깐 앉으세요. 왜? 아, 잠깐 앉으세요. 세배 가불해서 드리고 가려고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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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저는 원래 뻔뻔해서 연전에서도 아부 잘하는데요. 지금 드리는 이 말은 정말 아부 아닙니다. 사장님, 사모님, 저희 셋은 일평생 사장님을 친형님으로, 사모님을 친누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맹세했습니다. 정말이에요. 그래, 맞아. 어서들 가. 어, 빨리 가. 형님, 누님, 사랑합니다. 나중에 한 살 더 먹고 만나자. 아, 제 생각에는 과외가 금지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변화가 올 거고 교육제도 역시 1차 검토 대상일 겁니다. 이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비대여 교재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요를 필요로 할 겁니다. 그렇겠죠. 무슨 아이디어 있어요? 아, 물론입니다. 아, 시리즈를 만들어서 대여 체인까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. 오,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인데요. 저, 소장님, 인쇄가 오늘은 어렵겠답니다. 나흘 뒤에 납품하겠다는데요. 아니, 왜 인쇄가 늦어진다는 겁니까? 네, 저, 명절이 끼어서 그렇다는데요. 명절이요? 아, 그죠. 내일이 설날 아닙니까? 아, 참. 구정이 단 거예요? 수장님, 설날도 모르세요? 김영서 씨, 설날 뭐 해요? 만두도 빚고요, 떡국도 먹고요, 윷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데요. 재미있겠네요. 그럼요. 아니, 이 선생님도 시골에 내려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네. 저는 일이 밀려서 못 가겠습니다. 삼직 준비를 이번 연휴에 끝낼까 합니다. 아, 예. 아, 그리고 내일 자료실을 좀 썼으면 하는데요. 테스트 비디오를 좀 볼까 합니다. 예, 물론이죠. 언제든지 쓰세요.